자, 13단어 연립방정식. 자, 식이 2개 이상 있는 거죠. 그렇죠? 미지수가 2개 이상 있고. 그럼 여기는 지금 1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가감법이나, 예, 어떤 미지수를 소구하는 거지, 또는 대입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ax 플러스 y는 1, 그리고 x 플러스 ay는 1을 풀어라. 그럼 x와 y의 미지수를 풀라는 거죠, 우리 친구. 그러면 x에 관해서 1차, y에 관해서 1차니까 1차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럼 가감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문자 있다고 떨지 마, 우리 친구. 그러면 보겠습니다. ax 플러스 y는 1, 그리고 x 플러스 ay는 1. 그러면 x를 없앨까, 우리 친구? x를 없애려면 지금 x에 대해서 a니까 a로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 그러면 여기는 a고 여기는 a 제곱 y, 그다음에 여기는 a가 되겠지. 그러면 봐봐, 우리 친구, 개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우리는 빼주면 되죠, 우리 친구? 빼주면 이제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1-a 제곱 y는 1-a죠, 우리 친구. 그럼 양변에 1-a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이 a의 정체를 모르잖아. 미지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나눠야 돼. 첫 번째, 1-a 제곱이 0이 아니면, 그렇죠?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 친구? 0이 아니면, 즉, a가 1이 아니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왜? 이게 인수면 되잖아. 1-a, 1 플러스 a. 그렇죠, 우리 친구? 이제 a가 1이 아니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양변으로 나누면 y는, 오케이, 1-a 제곱분의 1-a인데 약분 약분 하나 되죠. 그래서 y는 1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해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럼 우리는 어디다 대입할까? 이 y를 여기다 대입할까, 우리 친구? 여기 대입할까? 그러면 대입하면 ax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1은 1이니까 ax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1. 됐죠, 우리 친구? 먼저 이거 분수 계산하자. 1 플러스 a분의, 여기는 1 플러스 a이고 1 플러스 a를 곱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되겠네, 우리 친구. 양변 a로 나누면, 양변 a로 나누면 x는 a로 나눠보자, 우리 친구. 그러면 1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겠네, x도. x도 1 플러스 a, y도 1 플러스 a. 무엇일 때? a가 1이 아니거나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두 번째, 자, 1 마이너스 a 제곱이 이제 0인 경우, 0인 경우. 그러면 두 배 나오죠, 우리 친구?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 0이 되지. 먼저 a가 1인 경우 해볼까, 우리 친구? a가 1인 경우, 오케이? 됐나, 우리 친구? 그럼 a가 1인 경우 하면 0이지. 0, y는 0이니까 y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0이 나오죠. 그러니까 y는 y 부정이지, 부정, 부정.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것을 한자로 부정이라고 하지, 뭐라고? 부정. 아니, 문자 정할 정자.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해를 정할 수 없다는 부정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죠? 0, y는, 그렇죠? 그럼 2가 되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 y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0이 나와버리니까. 이놈의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것을 한자어로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 됐습니까, 우리 친구?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1-a 제곱으로 나가야 돼. 우리 a의 정체를 모르잖아.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1-a 제곱이 0이 아닌 경우와 1-a 제곱이 0인 경우. 이 두 가지도 분류해서 풀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 a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가감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죠. 자, 기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 지금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죠. 우리는 필히 구할 수 있습니다. 1차니까 우리 친구들 가감법, 즉 소거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뭐 식이 3개 있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식이세계인 연립방정식은 요즘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z는 12,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2. 그럼 우리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연립이니까 가감법, 문자를 없애줘야 되겠지. 뭘 없애주면 좋겠어? z를 없애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 이 두리를 부호가 반대니까 더해주면 z가 없어지겠지. 그 안으로 친구. 그럼 z를 없애버리면, 둘이 더하면 4x, 그렇죠?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는 18이라는 새로운 식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하나씩 더 만들어야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도 두 개 있어야지. 그렇죠, 친구? xy에 관한 식이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또 뭡니까? 그렇죠. 이 둘이 하면 되겠죠. 이 둘이 또 더하면 되겠지. 그럼 z가 사라지잖아.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또 z를 소거하면 xy에 관한 방정식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럼 둘이 더하면 2x.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4라는. 뭐 2 다시 하나 써온 친구. xy에 관한 연립방정식. 식이 두 개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뭘 없앨까? 지금 1차니까. 그래, x를 없앨까? 여기다 양을 곱하기 2를 하면 여기 4가 되죠, 우리 친구.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겠다. 어머나, 부호가 같다. 빼주면 되죠?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5y는 10이 돼서 y는 얼마나 됩니까? 2가 되죠. y는 2가 돼. 2를 어디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할까? 2, 3은 6. 6이죠. 그럼 x는 3이 되겠네. 됐으니까 우리 친구, 그럼 x는 3, y는 2니까 여기다 대입할까, 우리 친구? x는 3, y는 2, 5죠? 그럼 z가 1이 나와야 되겠다. 네, 답은 x는 3, y는 2, z는 1이라는 해가 나옵니다. 됐으니까 우리 친구,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1차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 그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1차 방정식이니까 문자를 없애주는 가감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2번? 2번은 여러분들, 센수하기 윗단으로 나온 것 같아요, 친구. 아닌가? 2y 플러스 3z 5. 그 다음에 x 플러스 3z는 3. 이것은 좀 암기하면 좋아. 푸는 법을 암기하면. 순환꼴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x, 2y, 2y, 3z, 3z, x, 다시 x 플러스 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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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z, 3z, x, x. 계속 순환하고 있지. 그래, 안 그래? 순환꼴은 무조건 변변 더하라. 이게 포인트야. 순환꼴은. 오케이? 그러면 다 더하면 x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죠, 우리 친구. y가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4y. z가 몇 개 있어? 6z. 그러면 변변 다 더했으면 얼마입니까? 12죠. 양변에 무엇으로 나누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까? 2로 나누고 싶죠? 이거 본능이잖아. 3z는 5가 된다.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환꼴일 때는 이렇게 변변 더해서 새로운 식을 만드세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 어, 보인다! x 플러스 3z. x 플러스 3z 보여요? 보이죠? 이 값이 얼마야? 3이지. 걸어, 2y는. 2y는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2 더하기 3이 5니까. 그렇죠? 걸어, y는 1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 y 여기 1 대입했다? 그럼 x는 여기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그 다음에. x 0 나왔어. 그럼 얘가 들렀다? x 0 나오면. z는 얼마입니까? 3z가 3이니까 z는 1이 나오겠네. 답은 x는 0, y는 1, z는 1이라는 해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순환꼴일 때는 변변 더하라. 이게 포인트였어.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면. 어차피 1차니까 가감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자, 3번 문제, 농도 문제죠? 여러분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꼼꼼하게 해봐야 되겠지? 우리 벌써 지금 농도니까 우리 지금 먼저 농도의 개념.
농도는 단위가 퍼센트죠, 우리 친구.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 우리말로 찌나기 정도. 미역국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 즉, 미역국. 즉, 소금을 분해. 소금을 분해,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바로 농도가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 하나 더 해볼까? 뭐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은, 소금물에, 소금물의 양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되죠, 우리 친구. 농도의 단위가 퍼센트니까 100분의 농도가 되죠. 이 공식을 통해 이놈을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농도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 농도는 띠나기 정도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 이거잖아.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면 띠난 거고 농도가 높은 거고, 소금물 안에 소금의 양이 적으면 농도가 낮은 거잖아. 됐습니까? 단위가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됐죠, 친구?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그릇 A, B에 그림을 그려봐. 활용 문제는 그림을 그려봐. 그릇 A, B에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지금 A의 농도와 B의 농도를 모르죠. A의 농도 모르니까 뭐 X%, Y의 농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B의 농도를 모르니까 Y%라고 적읍시다. 그때 A에서 60g 꼼꼼하게 소금물, 소금물이죠? 60g을 퍼고, 그 다음에 B에서는 40g을 퍼네. 소금물 꼼꼼하게 40g은. 그러면 이 안에는 소금물이 몇 그램 있는 거예요? 소금물이. 소금물이 몇 그램 있는 거야? 100g이 있는 거죠, 친구. A에 60g, B에 40g이니까. 그때 이놈의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7%라고 했어요. 끝났네. 소금물 100g 속에, 소금물 100g 속에 농도가 7%니까 소금은 7g이 들어있는 거지. 소금의 양은 몇 g이라고? 7g이 들어있는 거네. 항상 꼼꼼하게 다 풀어놔야 돼, 우리 친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40g, B에서 60g이네. A에서 소금물 40g, 꼼꼼하게 40g. B에서는 소금물 100g, 60g. 그래서 또 다른. 자, 담았더니, 담았어. 그랬더니, 그럼 소금물이 몇 g 돼요, 우리 친구? 100g이 되죠, 100g. 100g 속에 농도가 몇 퍼센트 됐어? 9% 됐네, 9%. 그럼 소금물 100g 속에 소금이 9g 있어야 9%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 몇 그램? 9g이 있는 거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죠, 우리 친구? 그럼 우리는 여기서 X%, Y%, 즉 A의 농도와 B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겠네. 농도를 구해서 둘이 섞었을 때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나, 우리 친구? 그러면 보자. 지금 소금물 60g이죠, 그렇죠? 근데 소금물 60g, 그럼 봐. 농도 나왔고, 소금의 양이 나왔잖아, 지금 소금의 양이. 그 다음에, 꼼꼼하게, 농도, 모르죠? 그렇죠? 소금물의 양은 60g. 그렇지? 됐나, 우리 친구? 그럼 이 둘이 더하면 7g이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하자. 소금의 양 얼마야? 60이죠, 우리 친구. 60. 60 넣고, 60.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얼마야, 우리 친구? X죠. 이놈하고, 그 다음에 이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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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농도가 몇이야? Y죠, 우리 친구? 100분의 Y. 곱하기 소금의 양이 100g이었어? 40g. 됐나, 우리 친구? 이 둘을 더해서 소금의 양이 몇 g 됐으니까 7이 된 거지. 됐나, 우리 친구?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금물이 몇 g이야, 우리 친구? 40g. 곱하기 농도 100분의 X. 더하기. 여기는 소금물의 양이 60g. 곱하기 100분의 y. 이놈의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은 9g이 돼야겠지. 9g. 이 둘이를 연립하면 x, a의 농도와 b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우리 친구? 됐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분 약분 되고, 그러면 10을 곱하고 우리 친구, 그러면 6x가 되고, 약분 약분해서 10을 곱하면 4y가 되나? 4y는 70이 되네, 우리 친구. 됐습니까? 그럼 여기 약분 약분 되고, 여기는 4x, 10을 곱하면, 약분 약분에 10을 곱하면 6y, 90이 되지, 우리 친구. 그러면 연립하자. 어느 걸 연립할까? 먼저 2로 나눌까, 이거? 2로 나누면 3x 플러스
2y는 35. 2로 나누면 2x 플러스 3y는 45. 그러면 뭐 2를 곱할까? 여기다가 2, 여기 3 곱할까? 우리 친구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면 여기는 6x, 여기는 4y, 여기는 70. 3을 곱하면 6x, 9y, 120, 135. 빼주면 마이너스 5y는 숫자 지저분하노? 마이너스 65죠. 그래서 y는 얼마입니까? 13이 되네. y는 13. y는 13 얘가 되니까 13. 그러면 40, 52. 52를 빼면 얼마입니까? 52를 빼면 18. 6으로 나누면 x는 3이 되네. x는 3.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래서 x는 3%가 되고 y는 13%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우리 친구?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a와 b를 같은 양을 꺼냈대. 지금 a가 지금 3% 나왔고 b가 13% 나왔어. 같은 양을 꺼냈대. 같은 양을 꺼냈다고? 숫자 6분으로 왔다고? 100g씩 꺼냈다고 할까? 100g씩? 오케이? 그럼 100g당 소금의 양은 몇 g이야? 3g이죠. 소금의 양은 3g이고 얘는 100g당 소금의 양이 몇 g이야? 16g이, 아니 13g이 되겠지, 우리 친구. 오케이? 이때의 농도 섞었으니까 소금물의 양은 몇 g인데 소금물의 양은 100달배니까 200이죠,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우리 친구 26g이지, 그래. 그래서 농도 구할 수 있죠.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26 곱하기 농도는 퍼센트니까 100. 그래서 16. 그래서 나누기니까 답은 8%가 되겠네. 됐나요, 우리 친구? 농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번 지우고 꼼꼼하게 이게 두려움이 없을 정도까지 많이 풀어봐야 돼. 농도 좀 많이 여러분들 힘들어하잖아. 오케이? 봐봐, A와 B가 있는데 지금 농도를 몰라. A의 퍼센트, X 퍼센트, 여기는 Y 퍼센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60하고 49리 풀면 해봐. 그럼 소금물이 100g이고, 그렇죠? 그때 농도가 7%니까 소금의 양은 7g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둘에 더해서 소금의 양이 7g이 되는 거지. 그럼 이놈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60x고, 이놈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40y잖아.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에서 7g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다가 자 40g을, 여기다가는 60g을 섞었더니 9%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소금물이 100g이니까 9%, 소금의 9g이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100분의 40x고, 이놈의 소금의 양이, 뭐, B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60y가 되는 거지. 이 둘이 더해서 소금 9g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하고 y%를 구하면, 아까 x가 3이 나왔고, y가 13이 나왔잖아. 그렇지? 이 둘을 똑같은 양을 덜어낸 거야. 우리 숫자 이쁜 거 100g씩 덜어냈다고 하면 되잖아. 100g씩. 됐습니까? 100g당 소금의 양 3g이고, 얘는 100g당 소금의 양이 13g이야. 그럼 소금물 분해 200분의 소금의 양 26g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 그러면 13%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농도 문제 나오면 공식 두 개 적어놓고 그림을 통해서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 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들어하는 거지? 네, 학원에서도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 중에 많이 실려있고요. 그리고 많이 난이도가 상파트야. 이렇게 해놓고 항상 이런 화정 문제를 미지수로 어떤 걸로 설정해야 될지 고민 해봐야 돼. 보겠습니다. 빈통에 3개의 수도꼭지. 빈통이 있어. 빈통, 세 개의 수도꼭지, 뭐 A, B, C가 있는데, 오케이? 이때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 세 개를 모두 틀어 물을 한 시간이 걸린대. 이걸 다 틀면.
뭐 A의 양만큼 나온다 할까? B는 B의 양만큼 나온다 할까? C는 뭐 C의 양만큼 나온다고 하자. 그게 이걸 다 채우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고? 1시간이 걸린다. 1시간. 그럼 이 빈 물통의 양을 몇 리터로 잡고 우리? 뭐 1리터로 잡을까? 그러면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이 양을 다 더하면 1리터가 되는 거지. 됐으니까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와 C를 틀어 물을 채우면 A와 C를 틀어 물을 A와 물의 C의 물의 양을 합쳐서 1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몇 시간 걸렸어? 1시간 30분? 1.5시간 동안 나온 거지. 그래 안 그래? 얘는 1시간 동안 A만큼, 1시간 동안 B만큼, 1시간 동안 C만큼 나온 거잖아. 근데 A와 C는 1시간 반이야. 1시간 반씩 1시간 반씩 나 물의 양을 더해야 1리터가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단위가 시간이니까 30분은 0.5죠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B와 C를 틀면 몇 시간 걸려요? 2시간이 걸린대. 그래야 1리터가 다 채워지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래서 식이 3개 나왔어. 미지수도 3개고 그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볼까 우리 친구? 1 같으니까 이놈과 이놈이 서로 같은 거죠. 그래 안 그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분소 고칠까? 2분의 3 A 더하기 2분의 3 B죠. 양분의 2를 곱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3A 더하기 3B. 그러면 보자. C지 C. C네 C. C 죄송합니다. 그럼 B가 좀 외로워. 2B는 이해하면 A A 플러스 C가 나오네, 우리 친구. 그렇죠. 항상 문자가 많으면 문자를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같죠, 우리 친구. 그러면 2분의 3, A 더하기 2분의 3, C는 2B 더하기 2C니까 양을 2로 나누면, 2를 곱하면 3A 더하기 3C는 4B 더하기 4C가 되나, 우리 친구. 그렇죠. 그러면 A에 가는 셈과 A만 남으니까 A에 가는 3A는 오케이? 4B 얼마야? 플러스 C지 그렇지? 이게 두 번째 식이래. 됐나 우리 친구? 됐어요? 그래?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우리 친구. EB가 A 플러스 C지. EB가 A 플러스 C야. 그럼 이것은 3A는 2 곱하기 EB 플러스 C니까 EB가 A 플러스 C니까 3A는 오케이? 3A는 여기 2A 플러스 2C 더하기 C니까 A는 3C가 되네. A는 3C. 오케이? A는 3C. 지금 A와 B를 틀어 채울 때니까 우리가 A와 B를 한 문자로 통일시켜줘야 돼. A는 3C. 이것도 C를 집어넣자. C를 통해서 해야 될까요? 그럼 A가 3C죠. 그럼 EB는 A가 3C니까 4C니까 B는 몇 C가 돼? EC가 되지, 우리 친구. 그래서 A가 3C, B가 2C. 한 문자. 오케이? 그러면 A와 B를 틀었으니까 A와 B를 틀면 몇 C만큼 나와? 5C만큼 나오죠. 몇 C? 5C. A가 지금 3C고 B가 2C니까 6C가 되어야 1리터 다 채워지잖아. 5C가 되려면 몇을 곱해야 이놈이 1이 나오겠어? 오케이? 이게 6C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1.2를 곱해야 6C가 될 거 아니야. 6C의 양만큼 돼야 1리터가 다 채워지니까. 이것은 5C밖에 안 채워졌잖아. 1시간 동안. 1.2시간이야 돼. 1.2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1.2시간, 1시간 몇 분이야? 20분이 아니라 몇 분이냐고 친구. 5분의 6이니까, 5분의 6이니까 1시간? 몇 분이지? 1.2시간이니까 이게 5분의 6이니까 60분의 5분의 1이면 12분이 되겠지? 1시간 12분이 되겠네, 우리 친구. 됐습니까? 1.2시간에서 1시간 20분 하면 안 돼. 선생님 갑자기 집중 뭐냐, 강조하다가 실수할 뻔 했네. 다시 한번 우리 친구. 수도꼭지 A, B, C를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 비물통. 비물통 양을 모르잖아. 그럼 1리터를 잡자. 그럼 A는 1시간 동안 20A만큼 나오고 B는 1시간 동안 20B만큼
C는 한자가 수목 C만큼 물의 양을 더, 다 더하면 1이 되고 그렇죠? 근데 A와 C만 틀면 1.5시간이 걸리고 B와 C를 틀면 2시간이 걸리고 됐습니까? 이 둘이 연립, 이 둘이 연립해서 한 문자로 통일시켜야지. A와 B를 채웠으니까 C에 관한 문자로 한 문자로 통일시켜줘. 오케이? 뭐 5시간이죠. A와 B를 틀면 5시간이잖아. 근데 A가 3시고 B가 2시. 6시가 되어야 1리트가 되는데 5시밖에 안 돼. 그럼 1.2시간 틀어야 돼. 6시가 될까요? 그래서 1.2시간. 1시간 12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힘들었죠? 예. 어, 한 번 더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돼, 우리 친구들. 됐습니다. 예.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1, 5번에 1번. 오케이. 지금 첫 번째 식은 1차식이지, 1차식. 두 번째 식은 2차식이잖아.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푸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대입하는 거지. 그냥 우리 친구. 해보겠습니다. 보자. x-y는 2 그리고 x제곱-2xy-y는 2 지금 보면 이놈이 1차식이고 1차식 이놈이 2차식이니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해법은 1차식을 한 문자로 y로 할까? 한 문자로 정리해라. 정리 대입법. 무슨 법? 대입법. y는 우리가 2 안 하면 그렇죠? x-2가 되겠죠, 우리 친구. 됐습니까? 그럼 y 대신 x-2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우리 친구. 보겠습니다. x제곱-2x y 대신 x-2 대입법 마이너스 y 대신 x-2 방정식이니까 뭐 2항에서 마이너스 2는 0꼴로 항상 하항에 두 개면 가로를 치세요.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 동료한테 덧셈 뺄셈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3x 세뮤세뮤 사라지는 는 0 됐습니까? 그럼 x로 묶으면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그냥 우리 최고차 개수가 음수니까 양배 마이너스 5하자. 양수가 편하잖아 우리 친구.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 x-3은 0이 되지. 됐습니까?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죠. 다행히 세뮤. 그럼 x는 0 또는 x는 3이 되는. 그렇지. 그럼 x가 0일 때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해가 나오고 환산해 x가 3이면 3 빼기 y는 1이라는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두 쌍의 해가 나오네요. 1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은 한 문자로 정리해서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2번 문제 볼게. 오늘 2번이 더 중요한데 2번 키울까? 2번 잘 쫓아오지? 밖에 오토바이가 2번. 2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볼게. 2번이 조금, 2번이 조금 더 럭셔리한 거야. 럭셔리한 거. 오케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4. xy는 1. 오케이? 그럼 1차, 1차죠, 우리 친구. 그런데 이게 합과 차가 아니니까, 대입법, 대입법. y로 대입할까? 그래, 대입법 1차시니까. y는 4-x죠. y 대신 4-x를 대입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x, 4-x, 방정식의 2항에서 마이너스 2는 0.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기분이 더러우니까 양배 마이너스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근의 공식 이용합시다. 근의 공식. X는 짝수죠? 그렇죠? 그러면 분수가 필요 없고, 1분이, 1분에 2니까 2, 뿔마, 루트, 4. 그러니까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X는 2, 뿔마, 루트, 2. 꼼꼼하게. X가 2 플러스 루트 2일 때, Y는
x가 2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하면 400이니까 2죠 우리 친구?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y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대입하면 됐나 우리 친구? 두 쌍의 해가 나온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 선생님 강추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 x 플러스 y는 4, xy는 2. 어머나? 어머나? 우리 그 전담을 뭐 배웠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배웠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단원, 전단원, 전전전단원. 왜 이제껏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학에서 뭐 배웠지? 이걸 고민해봐. 봐봐.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죠. 그렇죠? 한 근이 x, 한 근이 y라고 하면. 오케이? 한. 근이, 근이, 한 근이, 보통 알파벳 타이틀 친구, 한 근이 x, 한 근이 y라고 하면, 오케이? 뭐, t에 관한 방정식이었다? t에 관한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하면, 한 근이 x, 한 근이 y면 t 되고, 두 근의 합, 4죠? 뭐 반대, 마이너스 4t. 두 근의 곱, 한 근이 x, 한 근이 y라 했잖아. 두 근의 곱, 플러스 2는 0이라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되지. 이놈의 근이 바로 x와 y가 되는 거죠. 이 t의 근이. 이해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t의 근이.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됐나요, 우리 친구? 그래서 t에 관한 방정식 한 근이 x, 한 근이 y. 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릴 수 있잖아. 그럼 t의 한 근이 x고 t에 관한 방정식 한 근이 y이니까. 이게 좀 더 럭셔리합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부터 좀 고딩스러운 거. 여기서부터 이제 뭐 0점짜리 방 기억 기본 수준별 문제에서 난이도 하.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리 친구. 난이도는 저렴하지만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첫 번째. 지금 함성의 연립방정식 세로로 적어주는 게 좋지?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 첫 번째 식과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 그럼 이놈은 지금 2차 식과 2차 식의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친구 우리 항상 둘 중에 하나를 1차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1차식과 2차식이 편하잖아. 저렴하고. 그렇지, 우리 친구. 1차식 고친 다음에 대입법을 통해서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2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 방정식 뭐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는 뭐야? 차수를 다운시켜주는 거잖아. 인수분해. 는 0꼴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어머,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1차식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렇지 최고차수 2차항을 소거되는지 소거 없앨 수 있는지 보고 어머 2차항이 소거 안돼? 그러면 최고차수의 반대 빵차 제일 나중에 상수항을 소거 오케이? 이 세 가지 방법이야 첫 번째가 안되면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안되면 세 번째 보세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풀이법, 해법입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 자, 봅시다. 이 두 개.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가? 는 0꼴로 고친 다음에. 오, 쌩유. 인수분해가 되죠? 이놈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2x, x. 그렇죠, 우리 친구?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는 0. 어머나, 그럼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이잖아. 1차식, 1차식이 됐어. 오케이? 그래서 2x-y가 0이거나 오케이? x-y가 0이면 되죠. 첫 번째 이놈은 1차식의 대입법 y는 2x지. 그렇죠? y는 2x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1차식과 2차식이 됐잖아. 대입법 y 대신 2x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할까요? 보자. 그러면 5x제곱 오케이. y 대신 2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은 방정식이니까 는 16은 0. 아, 문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할 필요 없죠. 그러면 x 제곱은 얼마입니까? 16이니까 x는
X는 16의 제곱근, X는 4 또는, 오케이,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지금. 그럼 X가 4면 Y는 8이 되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두 쌍해가 먼저 나오네, 우리 친구. 자, 이거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놈. 대입법하는 거야. X는 Y죠, 친구. X는 Y. 됐습니까? 그럼 다시, 뭘 해볼까? 그냥, Y 대신 X 넣자. 계속해서 Y 대신 X. 근데 Y 대신 X를 넣으면, O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16. 4X의 제곱은 16이니까 X제곱은 4 그래서 X는 4의 제곱 꿀만 2가 되는 친구 그러면 X가 2일 때 X가 2일 때 Y도 2가 되겠죠? X와 Y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도 마이너스 2 그래서 토탈 4쌍의 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2차식과 2차식인데 는 0꼴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잖아. 인수분해가 되죠, 우리 친구. 그러면 1차식, 1차식이 되죠. 1차식과 2차식. 1차식과 2차식이니까 대입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가자, 우리 친구. 지우고, 빨리 지울까? 2번으로 갑시다. 네, 기죠, 내가 2번. 2번. 항상 연립은 세로 쉬어, 저거.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 근데 이걸 보면 우리 친구. 2항에서 는 0꼴, 2항에서 는 0꼴로 고친 다음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는 0꼴,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두 번째, 최고차항 소괄하고 있었지. 어머나, 2, 2, 1, 1. 어, 소괄할 수 있는 양을 2로 곱하면 2, 2, 2, 2. 12가 되지. 그렇지, 우리 친구. 소괄하면 최고차항이 다 소괄되죠, 우리 친구. 다 없어져. 오, 최고차항. 1차식으로 되네. 5 땡큐 땡큐. 그러면 3 빼기니까 x5. 그렇죠? 그다음에 빼기 빼기니까 3i. x 플러스 3i는 0이 되네. 됐나? 1차식 됐으니까 무슨 법? 대입법. x는 마이너스 3i가 되죠, 우리 친구. 됐습니까? 됐나요? 여기 대입할까요? 대입.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x 대신 마이너스 3i를 대입하면 네, 꼼꼼하게.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x 대신 마이너스 3y 됐죠 친구? 플러스 y 오케이? 는 12 그러면 3, 3, 9 9이 18 18에다가 2를 더하니까 20y 제곱 됐나요? 마이너스 9y y니까 마이너스 8y y가 2차 방정이니까 2항에서 마이너스 12는 0 양변에 몇으로 나누고 싶어? 좀 간단하게 하자 4로 나누면 5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네 우리 친구 5y y 그렇죠 우리 친구 마이 플러스 3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고 친구? y는 답을 적으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3 또는 y는 1이 되지 그럼 y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x는 5분의 9가 되겠죠 대입하면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래 한글 친구 그래서 두 쌍의 해가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우리 친구 첫 번째 방법 2차식과 2차식일 때 인수분해는 0꼴이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최고차항을 소거할 수 있는지. 최고차항을 다 소거할 수 있죠. 소거해서 1차식이 됐잖아. 어, 땡큐. 대입법. 한 문자로 정리해. 1차식이 됐으니까. 대입법을 통해서 y 값과 x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선생님 칠판이 어우 지우기가 힘들어. 3번 볼게요. 3번 3번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그리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4 2차식과 1차식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는 0꼴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2항하고 2항에서 는 0을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죠. 어우 힘들어. 최고차는 소거할 수 있는지 x제곱 소거할까? 4를 보면 4x제곱 소거되고 4y제곱 y제곱이니까 y제곱이 최고차서 소거가 안 되지. 안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소거하라? 뭘 소거하라? 상수항을 소거하라. 가장 낮은 차는 빵차. 상수항을 소거하라. 아우 3단계까지 와버렸어. 2차 지금은 소거하면 그렇죠? 양변 2를 곱하면 되죠? 2를 곱하면 2 여기는 14 상수항 소거시켜야 돼요.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되는 거죠, 친구. 그래. 더하면 오케이. 6x의 제곱 더하면 얼마니, 친구?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 제곱은 0이 돼. 필이 이게 바로 필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는 0과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뭘로 되자고, 친구? 3x2x 되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y고, 얘가 플러스, 양수니까. 마이너스 3y가 되어야,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9xy 되니까, 마이너스 10xy 되죠. 그래서 는 0에서 1차식으로 다운됐네. 다운됐죠? 이게 3x 마이너스 y가 0이 되거나, 또는 이놈. ex 3y가 0이 되거나 1차수 다운시켜주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3단계 온 거야. 오케이? 그럼 대입법이죠? y는 3x고 또는 여기는 몰라 꼭지 y로 하잖아. y로 하자. 그럼 3y는 2x니까 y는 3분의 2x. 오케이? 그래서 대입법 합시다. 대입법 원래시가 대입법 할까? 여기 2를 다 없애고 다시 7이었죠? 7 원래 대입하자. 숫자 작은 걸로 대입하게. 오케이? 갑니다. 대입합시다. 이제 첫 번째 y는 3x일 때 대입합니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y 대신 3x 마이너스 y 대신 3x의 제곱 빼기 7은 0 방정식이니까 이하가 그렇네. 이거 다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빼기 7은 0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우리 친구?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1x제곱은 7 x제곱은 마이너스 11분의 7 i가 나오나? 뭐 나오면 안되는데 y는 3x인데 x 3x x 제곱 3x 제곱 문제 뭐 잘못 들었나요 우리 친구?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x 뭐 잘못됐지 우리 친구? 산수가 잘못됐나? 마이너스 3x 3x의 제곱 맞는데 마이너스 3x 여기 잘못됐나? x제곱이면 x제곱 마이너스 x 3x 그렇죠? 얘가 플러스네 플러스 그래 안 그래 플러스 아이 어쩐지 오케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3x제곱 플러스 9x제곱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10x 그러면 7x제곱이 7이니까 x는 x제곱이 1이니까 오케이? 죄송합니다. 야, 좀 잘 좀 이야기해줘.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래야 될까? x는 마이너스 1. 그럼 x가 1일 때, x가 1일 때 y는 3이죠? 죄송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이 두 쌍 해가 나오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산 실수했네요. 이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했잖아. 어쩐지 i가 나오니까 이상했어.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3분의 2x. 그럼 대입하면 x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x, 3분의 2x. 플러스예요. 3분의 2x의 제곱은 7.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의 제곱 9분의 4x의 제곱은 7. 그러면 통분하면 9로 통분하면 9로 곱하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7, 9, 63. 그러면 7x제곱이네. 7x의 제곱은 63이니까 x제곱은 9죠? 그래 안 돼. x제곱 7로 나누니까 그러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보여야 할 텐데. 그럼 x가 3이면 y는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이스당에 해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 예, 맞네요 답이. 아 이거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봐가지고 됐으니까 한번 더 정리할게요. 정리합시다. 2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 정석 6번 문제 1, 2, 3번을 꼼꼼하게 풀어보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정리할게요. 정리.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푸는 요령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분해할 때 우리 친구 는 연꼴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최고차항을 제거하라. 최고차항을 소거하라. 다 소거돼야 돼. 최고차항이 2차까지밖에 안 다루니까 최고차항이 소거 안 돼? 그러면 뭡니까 우리 친구? 그렇지. 상수항을 소거해라. 뭘 소거해라? 상수항을 소거하면 식이 하나 나오겠죠? 소관 식이. 그래, 안 돼. 그럼 는 연꼴로 돼서 인수분해가 얘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1번하고 같아져버려. 됐습니까, 우리 친구? 아까 플러스를 마이너스 봐서 좀 실수했습니다. 예?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뭐,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푸는 요령 꼭 익혀야 됩니다. 오케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 그리고 xy는 3. 한번 보겠습니다. 이 꼴을 꼭 기억해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그다음에 xy는 3. 그럼 보자 우리 친구.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놈이 어떻게 변형 친구?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는 10이지. 그래 안 그래? 선생님 뭐라고 했어 우리 친구? 한 근이 x, 한 근이 y라고 하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기억나나 우리 친구? 그러면 푸는 요령은 무엇이냐면 이놈을 한 문자로 정리하세요. 뭐 스몰 a라고 할까? 그럼 스몰 b라고 할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b는 10이고 그렇죠 우리 친구? 이 xy가 b잖아 그렇지? 그럼 b는 3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1차식이 되잖아. 1차식과 2차식. 대입법을 하면 되죠. 대입법.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 3은 6. 그래서 a제곱은 16. 됐습니까? 그래서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4. 그럼 a가 4면 b는 얼마죠 친구? b는 3이 나왔네 우리 친구. 3. b도 3.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러면 이 a가 뭘 의미하죠 우리 친구? 한 근이 x, 한 근이 y 할 때 두 근의 합. 이건 두 분의 곱이죠,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놈은, 뭐, t에 가는 문제라면, t 제곱, 두 분의 합, 곱하면 마이너스 4t, 두 분의 곱, 3은 0. t에 가는 2차 방정식을 꾸밀 수 있죠. 그때 한 근이 x, 한 근이 y가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t 플 1, t 마 1, t 마 4. 그렇죠? 그래서 t는 1 또는 t는 3이니까, 해는 x가 1이면 y는 3이 되겠죠. 또는 x가 3이면 y는 1이라는 두쌍 해가 나오네. 그래 안 그래? 자, 두 번째 이거 좀 친구. 그러면 이건 t 제곱 오케이 두 분의 합 9 반대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
그럼 이것은 t 뿔 1, t 뿔 3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잖아. 그래서 한 근이 x, 한 근이 y라고 했잖아요.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또는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푸는 요령을 익혀가야 돼, 우리 친구. 푸는 요령. 오케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을 한 문자로, 두 근의 곱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거 예제 문제에 실려있고, 아주 유명한 문제야. 꼼꼼하게 풀 줄 알아야 돼.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연사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또는 집에서 학교에서 한 20분만 투자하면 이 유형은 뭐 금방 눈 감고 풀지.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자. XY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오케이.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방금 전까지 흡사하지 그냥 그런 친구. 그러면 이놈을 좀 정리해볼까 우리 친구. 이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 그렇지? 마이너스 xy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오케이. 왜 이 짓거리였어요 선생님? 그렇지. 한 근이 x, 한 근이 y라고 하는 t에 관한 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고치려고. 됐습니까 우리 친구? 선생님 뭐라고 했어? 뭐 두 근의 곱을 a라고 할까? 뭐 두 근의 합을 b라고 할까 우리 친구?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고 두 근의 합이 b라고 했지? 그럼 b 제곱 두 근의 곱은 a 마이너스 a는 7이 되네. 그렇지 우리 친구? 그럼 1차식과 2차식이잖아. 대입법. 무슨 법? 대입법. 그러면 a에 관한 세부가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지. 대입하면 b 제곱 9 반대 플러스 b 플러스 5 방정식이니까 이 안에서 마이너스 7은 0 b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럼 인수분해 되지 우리 친구. 이거 올라갈게. 그러면 b 뿔 2 b 마 1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럼 b가 마이너스 2거나 1이야. 그렇죠? 그럼 b가 마이너스 2면 b가 마이너스 2면 a는 마이너스 4. 뭐 b가 1이면 우리 친구 a는 뭐야? 마이너스 4. t에 관한 방정식으로 적자 우리 친구.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 t제곱 9 반대 플러스 2t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은 0.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 한 근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꾸밀 수 있죠. 그래서 t 뿔 3 t 마 1 그래서 t는 마 3 t는 1이 되죠. 그래서 해는 한 근이 x일지 한 근이 x 마이너스 3 한 근은 y 1이죠. 또는 한 근이 1이면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지. 됐습니까? 그래 거의 다 왔네 친구. 네 이거 t에 관한 방정식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9호 반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 됐습니까? 그 다음에 t 인수분해 안 돼? 뭐 잘못됐나 친구? 1이지? 1이고 그럼 1을 대입하면 b가 1이라 했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 되죠? 마이너스 6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6 그래서 두 근의 곱이 6이 되네 우리 친구. 아침이라 그래 아침이라. 그럼 마이너스 3 t 뿔 2로 되지 우리 친구. 그러면 t는 3 또는 마이너스 2 걸어 한 근이 x 한 근이 y라고 하면 한 근이 3이면 한 근은 마이너스 2죠. 또는 x의 근이 마이너스 2면 y의 근은 3이 되지.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해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 문제 13-7의 가장 포인트 뭐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것을 A와 B로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근이 X, 한 근이 Y라고 할 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봐야 돼. 됐습니까? 자, 8번 문제 넘어갈게요. 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이 안 나와서 좀 체감 난이도를 높게 생각했을 거야. 그럼 그림을 그려보라. 직사각형 ABC. 그렇죠? 직사각형 ABCD. 직사각형이라고 했어, 친구. ABCD. 오케이? 항상 그릴 때는 우리 친구 뭐,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알파벳 순으로 적습니다. 오케이? 한 점 P를 잡아. 뭐, P를 잡아. 오케이? PC가 5. PC가 5. 그러니까 5래. PC 선분. 뭐, PD 선분이 3루트 5. 일대 선분 PA와 선분 PA 선분 PA와 그다음에 선분 PB의 길을 구하래. 우리가 구하고자는 게 선분 PA하고 PB죠. 그럼 선분 PA의 길을 A로 잡을까? 뭐 선분 PB의 길을 B로 잡을까? 구하고자는 게 AB니까. 그때 오 PA PB의 길은 자연수래. 항상 조건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다고 했었지. 그래 안 우리 친구. 그렇죠? 그냥 우리 식을 꾸며봅시다.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나왔네. 이놈의 제곱과 이놈의 제곱의 합은 이 둘의 제곱의 합과 같죠. 그래 하면 중2 때 배웠나 친구? 농담이야. 중3 때 배웠지? 오케이?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오케이? B의 제곱 플러스 3루트 5의 제곱이 되지. 그렇지 우리 친구?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5, 25, 3, 3, 9, 9, 5, 5, 25에 3, 3, 9, 9, 45니까 22 되죠, 우리 친구. 그럼 이게 합차공식. M합이 F불B. 22 되죠, 우리 친구. 그런데 이 A도 자연수, 그렇죠? Natural number. B도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 그럼 자연수의 곱길이 일어나야 자연수가 나오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러면, A-B하고, A-B하고, 오케이? 됐습니까? 곱에서 20이 나와야 되니까, 이놈이 20이면 이놈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이놈이 10이면 이놈이 2가 돼야 되고, 이놈이 5면 이놈이 4가 돼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 또는 이놈이 4가 되면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반대로 2가 되면 10이 돼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1이 되면 20이 돼야 되는데 자연수끼리 더하고 자연수끼리 빼주면 무조건 더하는 값이 더 크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볼 필요 없죠. 더하는 값이 더 커야 되니까 셋 중에 하나죠 우리 친구. 자연수끼리 더하는 게 더 크지 빼는 것보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5하고 4다. 5하고 4면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 A가 4 B가 1이니까 되고 4 빼기는 안 되죠 우리 친구. 그 다음 뭐 3 더하기 3 더하기 안 되는 우리 친구. 이거 안 되고, 오케이? 2하고 10. 뭐가 있을 거고, 지금? 두 칸 차면서, 6, 4이네. 6하고 4. 6 빼기 4 하면 2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A는 6, B는 4가 나오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 2하고 20만, 한 칸 차이는 안 나오지, 우리 친구 더해서.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A는 6, B는 4가 되겠어. 그래서 답은 A가 바로 성분 PA죠? PA의 길이는 6이 되고, 3분 PB의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없죠, 우리 친구? 다시 한번 항상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오케이? 그럼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냐 이놈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래, 안 그 친구? 아우, 이쁘게 이놈을 여기다 갖다 붙아 쏘리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됐니, 우리 친구? 그러면 이놈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과 이놈의 제곱이잖아. 이걸 A라 잡고 이걸 B라고 잡고 오케이? 이걸 C라 잡고 D라 잡을까? 그럼 이놈의 제곱과 이놈의 제곱 오케이? 그럼 이놈의 제곱과 이놈의 제곱 그러면 이놈의 제곱과 이놈의 제곱의 합과 같죠.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거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이놈의 제곱이지. 된다고 친구? 그 다음에 이놈은 B제곱 더하기 D제곱이지. B제곱 더하기 D제곱이잖아. 오케이? 그 다음 이놈의 선분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서로 같지. 그래, 안 그렇지, 친구. 서로 같죠? 왜냐면 이건 마름모니까, 그렇지? 서로 같으니까. 오케이? 서로 같으니까 마름모가 되잖아.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9번 문제 보자. 자, 다음 물음에 공통분에 관련된 거지, 공통분. 공통분에 관련된 거. 공통분에 관련된 것은 항상 보자. 한 식이 뭐, fx는요. 한 식이 gx라는 식이 있다고 하죠, 방정식이. 그러면 공통분이 나오면, 만약에, 공통분이니까 여기에도 성립해야 되고, 여기에도 성립해야 되지, 해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공통분은 보통 문자를 알파라고 하면, 그래, 알파를 주면 성립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 공통분이라고 했으니까는 GXC에다가 알파를 주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이 공통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 두 식의 상수를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또는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어집니다. 오케이. 공통분 관련된 문제, 공통분이란 두 가지 이상의 식에서 공통 해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만약 여기 해가 x는 1, x는 1, 2라고 하고, 여기 해가 x는 뭐 2, 3이라고 하자. 이 두 시의 공통분은 2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 그래서 2니까 우리 특정한 문자 알파로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식 또는 세 식을 상수항을 소거시키거나 최고차항을 소거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공통분. 13-9번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공통분. 보자.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3m은요. 항상 연립은 세로식으로 쓰라고 했었지? x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x 플러스 3m은요. 공통근을 가진다고 했어. 공통근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알파라고 지칭할까? 알파라고 지칭하자. 그러면 알파 공통분을 알파라고 지칭하면, 뭐 알파라고 안 하고 그냥 x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알았지? 선생님 꼼꼼하게 이럴 때 지칭하면,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아, x가 알파니까 여기는 m이지. 왜 그러노?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m 문자는 상수 취급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뭘 소거하라? 상수항을 소거해라. 상수항이 소거되네. 그렇지, 우리 친구? 그럼 양변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우리 친구. 더하면 2알파의 제곱 더하면, 여기 없어지고,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6알파네, 6알파. 6알파는 0.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러면 알파, 2알파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3은 0이지. 그래서 알파가 0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 됐나? 그럼 알파 0이면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 0. 여기도 0. 그럼 마이너스 3m은 0이 되네, 우리 친구. 그래서 m도 0이 되겠네. 됐으니까, 우리 친구. 그 다음에 알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은 0이니까 마이너스 6m. 그래서 m은 1이 되겠네. 그래서 상수 m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아니 1이 되겠습니다. 됐으니까, 우리 친구. 아침이라 좀 정신이 해롱해롱하네. 됐나요? 다시 한번. 공통근이 나오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지칭하고 이 x에 해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나머지 문자는 상수취급. 상수항이 소거되면 상수항을 소거시켜. 둘이 더하면 소거되죠. m이 상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어서 알파가 0인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에서 m을 구하면 되겠죠.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통분 구하는 거. 2번을 보면 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항상 열리면 세로시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이 달렸네.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질 때 그때 산수의 mx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 공통분을 알파라고 지칭하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자. fm대로 풀게. fm대로. 오케이?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4m 알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이놈은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먼저 상수항을 속아라 했지. 그러면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가 상수죠. 상수항이 속어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지? 최고차항을 속아라고 했지. 알파의 제곱 알파의 2차 최고차항을 속어시킵니다. 그 양변을 빼줘야 되겠지 우리 친구. 최고차항을 속어시키면 오케이? 그럼 여기는 3m 알파 오케이? 여기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친구. 됐나? 플러스 1이니까 빼줄게. 1 되니까 그러면 0이 되죠. 그러면 우리 친구 그렇지. 3m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지. 고로 m이 0인 경우가 있고 그렇죠? m이 0인 경우가 있고 알파가 1인 경우가 있지 우리 친구. 됐으니까 이제 인류를 해봐야 되겠지.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니까 m에다 0을 대입하면 0 0을 대입하면 x제곱 그렇죠? x제곱 0 대입하면 플러스 1은 0. 자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 그럼 이것도 x제곱 플러스 1은 0. 그럼 둘다 해가 풀마 1이 나와버리지. 그래 안 그렇지? 풀마 1이 아니죠? 뿔마 i가 나오지. 뿔마 i. 해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버리지.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잘못된 거죠. 됐으니까 이번엔 알파에다 1을 대입하자. 1을 대입하면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x는 알파라고 했잖아.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4m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그러면 2m은 몇이니 우리 친구? m은 마이너스이니까 m은 마이너스 1 m은 마이너스 1 해보자 우리 친구. 그러면 여기 1을 넣어보면 1 그 다음에 여기는 m 플러스 1은 0 그렇죠 우리 친구? 쏘리 이게 좁으니까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그럼 2m 플러스 2m은 마이너스 2니까 m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분 1이 나오지. 그래 하나. 그래서 답은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우리 친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 공통분이 나오면 공통분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이 공통분을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알파를 제외한 문자는 상수 취급이죠.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이 소거가 안 돼? 그러면 뭘 소거하라? 최고차항을 소거하라. 이게 공통분의 풀이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야겠네. 이제 10번 문제는 부정방정식에 관련된 문제. 근데 부정방정식은 무엇이냐? 아니 붙자 정할 정자 해를 정할 수 없다. 왜?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보면 뭐 x수의 곱이 뭐 2라고 할까 우리 친구? 오케이? 그럼 해가 무수히 많죠 우리 친구. 뭐 1이면 2고 그렇지. 뭐 2이면 1이고 그리고 3이면 몇이 되겠어? 3이면 3분의 2가 되고 엄청나게 많죠 우리 친구. 이때 조건이 주어져. 뭐 단 x, y는 뭐 정수 정수하면 뭐 2 곱하기 1,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쌍이 딱 주어지죠. 근데 부정방정식은 식보다 미지수가 더 많을 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때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러고 치고. 그럼 풀이법은 두 가지로 치고 먼저 문제에서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두세 곱 2수의 곱에 정수꼴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x 이게 x 자리지, 이게 y 자리잖아. 2수 인수분해해서 정수꼴로. 오케이. 두 번째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문제에서
실수 조건이 나오면, 문제에서 실수 조건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의 연꼴로. 왜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이 0, 이 값이 0일 때만 0 플러스 0, 0이 성립되니까. 또는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죠. 우리 친구 판별식 2차 방정식 때 이용했으니까. 부정방정식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고마워. 정수 대신 자연수라는 조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일 때는 인수분해는 정수꼴. 오케이?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면 완전 제곱식은 0꼴로 고치는 거. 됐나요? 이제 한번 13-10번부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정방정식. 잘 쫓아오세요. 항상 풀이법을 달달달 암기해야 돼. 오케이? 여러분 문제 푼 다음에 지금 자연수 조건이 나왔어. 우리 친구 자연수 조건, 자연수 조건 나왔습니다. 1번 xy-2x-4y+2는 0. 그러면 인수분해 하라고 했었지? 인수분해 문자로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문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을 xy-2x-4y는 2양 시키면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러면 이건 xy니까 x와 y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x에다 몇을 곱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2x.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마이너스 4y. 그런데 2, 4, 8. 8이 생겨버리지. 여기도 8을 더해줘야 양변이 같아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x 4, y 마이너스 2는 6이 돼. 자연수 조건이니까, 자연수 조건이니까, 우리 친구. 오케이? 6 곱하기 1. 그렇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 2 곱하기 3. 그렇죠, 우리 친구? 그 다음에 1 곱하기 6. 오케이? 자연수 조건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는데, 그러면 이놈이 마이너스 정수가 되어버리잖아. 이 네 가지 경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순서상 나타날까? 6이면 x가 얼마예요? 2가 되고 1이 될 y는 3이 돼야 되네. 그렇죠? 어, 3이 될 x-4가 3이 되려면 여기 7이고 x값이 2가 되려면 y는 4가 되고 여기 2가 되려면 6이 돼야 되고 여기 3이 되려면 y-2가 3이 되려면 5가 돼야 되고 1이 되려면 5, 6이 되려면 y-2가 6이 되려면 8.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그래서 4쌍의 해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맞네 우리 친구. 답을 보면 직분선 여기는 6이 돼야 되니까 10이지? 어이구 10이 돼야 되지. 12. 좀 오류했었네요. 6이 들어가면 10이 돼야 되지. 어이구. 여기는 3 맞고 여기는 7, 4, 17, 3칸 한 칸. 한칸 맞네. 네 쌍의 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번. 3x 플러스 5y는 90. 그렇죠, 우리 친구. 이건 좀, 뭐, 이 y가 5의, 뭐냐. 이 값은 5의 배수 나오고, 이 값은 3의 배수 나오네. 그렇지. 뭐, 일일이 1, 2, 3, 4, 5, 6, 7 이렇게 대입해도 돼. 그냥 자연수 조건이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럭셔리하게 풀어볼까? 그러면 3x는 90 빼기 5y. 어 선생님 왜 이 짓거리 했어요? 왜 이 짓거리 했어요? 지금 90하고 5하고 지금 5로 되죠? 이것도 3으로 되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번 묶어보려고. 그래서 한쪽 x로 한쪽 y로 해서 비교해보려고. 그러면 3x는 5로 5로 하면 여기는 얼마냐 친구? 18-y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오고 이 값은 무조건 뭐의 배수가 나와? 5의 배수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과 5는 최소 서로 소관계니까 이 x가 뭐의 배수가 돼야 돼? 이 x가 3과 5가 서로 소니까 s가 1대 5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렇지? 이게 5의 배수가 되었다. x가 5의 배수. 그래야 이 값을 만족하죠. 그렇죠, 친구? 3과 5가 서로 소니까 3, 5, 15. 최소 공배수. 3, 5, 15. 5의 배수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x를 5,
다음에 10, 15, 20, 25, 30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우리 친구. 그럼 x가 5를 되면 3, 5, 15죠? 오케이, 그럼 이 값 3이 되잖아. 그래, 안 보 친구. 그럼 3이 되려면 y는 얼마지, 우리 친구? 1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10이면 30이지. 그럼 이게 6이 돼야 되잖아. 6이 되려면 y는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겠네, 우리 친구. 그 다음에 15면 45지. 45, 그 다음에 45면 이 값이 9가 돼야 되잖아. 9가 되려면 y는 9가 되죠. 그 다음에 이놈이 20이면 60이니까, 60이니까 이 값이 몇이 돼야 돼? 이 값이 12가 돼야 되지. 12가 되면 y는 6이 돼. 자, 25를 대입하면 75니까 5에다 몇을 곱해야 돼? 15를 곱해야 되지. 그럼 y는 3이네. 18 빼기 15가 15, 이게 18에 3 곱해야 15가 되니까. 그래, 안 그래? 30이면 90이 돼버리지. 90이 돼버리면 y는 0이니까 안 되네. 됐으니까 우리 친구에서 x는 5, y는 15, 또는 x는 10, y는 12, 또는 x는 15, y는 9, x는 20, y는 6, x는 25, y는 3. 하나, 두시, 석삼, 너구리, 오징어. 다섯 개의 쌍이 나오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 이거는 좀 초등학교 때 좀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심화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아마 센스적으로 풀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3x는 90마이너스 5y, 5로 뭉쳐서 이렇게 되지? 근데 3과 5는 뭐냐, 서로 소관계니까 3, 5, 15. 15가 최소 분배수잖아. 근데 x는 5의 배수가 돼야 돼. 5의 배수. 그래서 5. 자연수가 있으니까 5, 10, 15, 20, 25, 30 이렇게 나열해서 쌍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부정방정식. 계속해서 부정방정식은 자연수나 정수 조건일 때는 인수분해는 정수꼴로 고치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일 때는, 11번은 실수 조건에서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은 늘 0꼴로 고치는 거지.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더하기 0이 되어야 0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래. 그래서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 돼야지. 됐습니까?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 실수 조건일 때 부정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는 8xy. 오케이, 실수 조건이었으니까 는 0꼴로. 그러면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 이하라면 마이너스 8xy.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xy의 제곱식이 되고,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xy죠? 그러면 x 2x가 되겠지? 여기는 y 예, 제곱은 0꼴로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 여기까지 기본 형태를 알겠지? x제곱, y제곱인 게 xy의 제곱꼴이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4x인 게 2x의 제곱, y제곱인 게 y의 제곱꼴이 돼야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 끝났네. 마이너스 8x가 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되지. 왜? 여기서 마이너스 4xy, 여기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y죠.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으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 됐나요? 그래서 이 값이 0, 이 값이 0이면 되지. 됐죠, 우리 친구? 그래서 xy는 2, 그리고 2x는 y가 되면 되네. 됐나? 2x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2x는 y가 되면 돼. y 대신 2x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지? 그럼 2x의 제곱은 2니까 x의 제곱은 1, 고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나, 우리 친구? 그럼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해는 두 쌍이 나오겠다. 실수 조건일 때 부정방정식, 완전제곱식의 는 0꼴로. 그래서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면 되는 거지. 아니, 이미 아니라 둘 다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 11번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문제. 기본문제에서 연습문제로 넘어가기까지는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기본문제를
다섯 번? 최소 세 번 이상 눈 감고 풀 정도로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푼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3등급에서 4.5등급 안에 들고 싶은 분들은 기본 문제 달달달, 유제 문제 달달달 푸시고요. 3등급 안으로 들고 싶다. 1, 2등급, 3등급 연습 문제까지 달달달 풀어가야 돼. 어디서? 우리 학원에서? 아니, 우리 학원도 괜찮지만 여러분 자습 시간이나 오케이? 항상 선생님이 조금씩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